안녕하세요. 이선희 가면입니다. 요즘 정치권 아랫도리에는 비서가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도대체 어떤 부분들의 그짝 정치인들의 아랫도리를 불끈하겠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비서입니다. 베이직한 엘리트 비서로서 대기업 출신의 영어, 일본어, 불어 등 3개 국어에 정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하는 강당한 커리어 우먼룩입니다. 어때요? 보기만 해도 믿음직하지 않나요? 두 번째 비서입니다. 섹시한 비서룩으로서 유척으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과감한 복장으로 남성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회사에 입하지 않은 AV식 비서룩입니다. 그래서 자칫 욕에 넘어갈 수 있으니 아랫도리 단속을 단단히 해야겠네요. 세 번째 비서입니다. 전통 트레디셔널 비서룩으로서 단아한 한국의 미를 뽐내는 동양식 전통 비서입니다. 단점은 커피를 마실 수 없고 생강차 위주의 전통차를 마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네 번째 비서입니다. 바로 롯데 빠순이 비서룩으로서 16년째 롯데 빠순이를 하고 있지만 올해도 가을야구는 못볼것 같다고 포기해버린 룩이죠. 만약 사장님이 창원 NC팬이라면 매주 점심 내기에서 점심을 낼 일은 없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소녀 가면 비서입니다. 이 비서를 채용할 경우 오뎅팬치, 톰스톤 파이드라이버 등 다양한 호신술로 비서실의 안전 걱정을 덜수 있으며 그건 맞지, 대추노노 그렇지 않다 등 유명한 유행어를 가까이서 들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간혹 삥토가 상하면 사장에게도 예외 없이 하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뭘 쳐다봐, 이씨. 다섯 번째 의상입니다. 침실용 비서 복장인데요. 이 비서를 채용한다는 건 대놓고 일안 하고 질 편하게 놀아보겠다는 건데, 이런 비서를 채용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없겠죠? 자, 어떤가요? 비서를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은 상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미친놈들 때문에 자유롭게 상상도 할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 씁쓸하네요. 그럼 가장 좋았던 비서 복장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미바!